여러분들 지금 어센바라 오렌지라는 친구 타란툴라 메이팅 영상인데요. 지금 수컷이 암컷을 깨어내기 위해서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흔들어서 암컷을 유혹하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빨리 빨리 나와라, 약간 이렇게 스태핑을 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암컷이 수컷을 한 번에 넙죽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수컷은 사실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와, 수컷이 진짜 들이대는 거 보세요. 저기 안에서 암컷이 다리를 떠는 행위가 수컷을 받아들이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거든요. 이 수컷이 이거를 듣고 또 수컷이 달려듭니다. 아, 그래도 암컷이 언제 마음이 1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암컷이 달려드는 날에는 수컷이 아무리 방어를 해도 수컷이 잡아먹혀요. 최근에도 다른 친구가 잡아먹혔는데 암컷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잘못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아마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는 것도 좀 보기 드문 영상인데, 제가 두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수컷을 지켜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잘 하길. 와, 암컷이. 오, 나온다. 저는 그냥 수컷을 믿을랍니다. 수컷이 잘하고 잘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준비가 됐어요. 오, 들어가려고 하다가 암컷의 느낌이 이상한지 수컷이 잠깐 빼죠. 안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방어는 해야겠어요. 오, 수컷이 들어갑니다. 집중해야 돼요. 이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수컷이랑 암컷이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오? 뭐야? 끝난 건가? 어? 이상하네? 찔러야 되는데, 어? 암컷이 모르는 건가? 아니면 기절한 건가? 어? 끝난 것 같아요. 약간 어이없다. 아, 아니었군요. 역시. 또 진행하고 있죠? 오, 찔렀다. 오, 암컷이 안 잡아먹고, 오, 수컷이 기대능하게 아직 안 끝났다고 지금 흔들어서 또 암컷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야,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야, 근데 왜 들어가? 너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지 마.